들은 말이죠. 탕탕탕. 수유? 아, 탕후. 탕후는 까먹었죠. 탕후를 만들기도 해볼까요? 하트. 제일 중요한 건 딸기예요. 그냥 딸기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메롱인 상태로. 해봅시다. 아!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, 많은 무기들은 알겠지만, 제가 별명이 딸기 공주지 않습니까? 제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딸기 공주? 호박 공주 아니야? 이제 인스타 타코 은지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또 이제 타코 중독자인 걸 모든 사람들 알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주 대단한 여자죠. 그냥 주세요 그냥. 이거 뜨거운 딸기 먹으면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. 뜨거운 물. 이렇게 딸기를 다 씻었죠. 네. 그럼 이 키친타월. 일단 키친타월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칸 정도. 여섯 칸 정도 찢어 갈겨놓고. 냄비를 준비해줍니다. 뭐라고요? 냄비를 준비해줍니다. 백설탕 준비해줍니다. 물엿을 준비해줍니다. 자, 사실 그 유튜버 서담님 거를 처음에 보셨지만 이제는 내 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가장 맛있는 거거든요. 이 정도? 약간 바닥에서 0.5cm 정도의 깊이 느낌 오시죠? 6분의 1. 나 똑똑하지? 정말 똑똑해. 그 다음에 물도 뭐 없어요. 이 설탕이 어느 정도 잠길 정도. 일단 한 컵 해볼게요. 이 정도면 충분. It's good. 아닌가? 좀 더 넣어볼게요. 좀 더 넣어볼까? 마음대로 해. 설탕 너무 많이 넣으면 타니까.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? 어쩌는 거야? 자, 이렇게 하고 일단 제일 먼저는 가장 센 불. 가장 센 불로 켜자마자 물엿을 물엿을 이 정도. 정말 찔끔. 이거는 왜 이렇게 물기가 없어? 나는 마늘 넣는데. 마탱이 안 나오네. 이거 마탱이 났어. 이것도 마탱이. 이거 완전 싱싱해. 네. 이런 싸구려 도마 있죠? 이런 맨들맨들하고 약간 이런 놈? 이거 아주 좋아해. 이 뜨시개를 꼽아줍니다. 지금 야무지게 끓고 있어요. 자, 이쯤!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있죠. 아따! 개인적으로 약간 탄 맛이 약간 조금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약간 노르스름 하실 때까지. 노르스름, 아직 노르스름 안 해요. 노르스름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이제 Come here. 아니 같이 나랑 같이 찍어야지. 아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. 이렇게 약간 노릇스러운가 이게? 노릇스러운가? 아무튼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와요. 느낌 알죠? 그 느낌이 오면 노릇스러운 느낌이 있죠? 이때 약간 중불로 한 5초. 5, 4, 3, 2, 1. 그렇죠? 그럼 자 이렇게 봐봐. 엄청 노릇스러워져요. 이때 그 완전 약불로 줄여주고. 자 이렇게 한 바퀴 빠르게. 그럼 이렇게 좀 안 묻어도 포기해야 돼요. 한 바퀴 더 두르면은 설탕이 두꺼워져서 이빨이 나갈 수가 있어요. 좀 설탕. 시간이 없어요. 자, 시간이 없어요. 빠르게. 콕짝 빠르게. 그렇죠. 자, 이 느낌으로, 이 느낌. 이런 느낌 아시죠? 콕짝 이렇게 빠르게. 따뜻해. 이거 잘 됐네. 보이세요? 엄청 성공적이죠.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된다. 음미등. 자. 완전 맛있는데? CMT. 맛이 어떤데요? 달아.
모기들한테 인사해. 모기들 뭐 듣는지 많이 좋아요 누르고 두 번 누르지 말고 세 번이나 한 번 누르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 아니 언니 오빠들이나 또 고등학생 입학하는 언니 오빠들 중학생 입학하는 언니 오빠들 축하해. 자 그럼 안녕.